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.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.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68명입니다. 하루에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입니다.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00.6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범위의 상단선에 넘어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